자, 사장님이 며칠 날 산타페 CM 몇 년식이라고 했죠, 이게? 2006년식입니다. 06년식이었는데 네. 사장님은 그때 오셨을 때 고민이 뭐 매연 문제, 매연 문제도 있었고 연비 문제 있었고. 네. 근데 저희 거 이제 조합 장착을 하셨었어요. 네. 그리고 하시고 지금 한 얼마나 탔지? 한 3주 정도 타셨는데 네. 사장님이 문자로는 일단 보내주셨었어요, 차량 변화를. 네. 근데 지금 오늘 어차피 고스트 냉각수 첨가하시러 오셔가지고 이제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좀 느끼셨던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?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하여간 그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고 네. 차가. 네. 그리고 탄력 주행 같은 것도 하여간 정말로 아주 쭉 밀고 나가잖아요. 그리고 네. 언덕에서는 뭐 새 차들이나 다 그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새 차. 네. 그리고 또 수입차도 말씀하셨던 네. 것 같은데. 수입차도 그렇고 네. 그 차들이 언덕에서 가속을 붙여서 올라오는데 그때서부터 따라잡아도 뭐 언덕 중간쯤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네. 아예 뒤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. 따라오지 못할 예, 정도로. 예. 그때 혹시 키로수는 봤습니까? 사임차 키로수. 언덕 올라갈 때 키로수 한 130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나갔는데도 예, 120, 130씩 그냥 쭉쭉 올라가더라고요. 쭉쭉 강원도 쪽 언덕 그 긴 네. 언덕을 그냥 그러고서 그냥 계속 치고 가더라고요.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예, 그 정도까지 네. 가속에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속도 유지하려 그러면 차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그 느낌 엔진이 힘들어하는 네. 느낌이 났었는데 그거 전혀 없어지고 네. 그리고 연비도 연비도 말씀하셨다. 고속도로 제가 보통 탈 때보다 한 100km 이상 더 탄 것 같아요. 100km 이상 더 탔다. 예, 예, 예. 아마 풀로 다 쓰지를 못해서 예, 예, 왜냐하면 예. 중간에 연료를 넣어서 그렇긴 한데 그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 아마 끝까지 갔으면 한 150에서 최소 200 정도 더 타지 않았을까. 더 타지 않았을까. 예. 너무 연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거예요. 엄청 하여간 바쁜 거.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산타페 CM이 고종적의 이제 좀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는 그 매연 네. 연식들도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매연 검사도 뭐 네. 저 3% 네. 통과했다는데 네. 아마 조금만 기간만 더 있었으면 좀 빠져나오고 했으면 네. 0% 나왔을 네. 거예요. 제가 그때 장착하면서 무조건 장담했죠. 10% 이내는 네. 들어갈 거다. 네. 그랬는데 역시나 3%로 통과를 했고 네. 네. 요거를 얻으시면서 추가적인 건 연비하고 출력까지 다 얻으신 거잖아요. 사실은 처음에 장착을 하고 정말 이렇게 변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없잖아 있는 게 저희 제품들이에요.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같은 업종 비슷하게 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해본 결과 조합 장착을 했을 때 그 각자의 역할이 잘 맞아떨어진 거고요. 저희가 뭐 한 2000대 이상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건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담 아닌 장담을 했고 사장님은 체험을 다 하신 거고 그래서 오늘 일단 냉각수 고스트 그거 일단 또 첨가하고 변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또 나중에 후기로 저한테 전화 주셔야 돼요. 문자를 주시든 분명히 느끼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인터뷰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네.